이걸 한번 볼까요? 통풍과 관련된 질환의 상태. 보시면 비만. 비만. 딱 봐도 우리는 통풍하면 좀 살이 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과음 및 과식. 우리가 통풍하면 비만, 과식. 그건 떠오르고, 과음. 우리가 맥주 딱 떠오르잖아요, 맥주. 필은 과다 섭취. 필은 과다 섭취하면 우리가 등푸른 생선. 그죠? 등푸른 생선, 뭐. 오징어, 새우, 해물, 해산물, 조개, 예? 그리고 뭐 고기 그런 거 떠오르고,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먹는 거에 관련된 거고요. 그 외에 이제 당뇨, 고혈압, 혈중요산 상승 약물, 이뇨제, 예, 또 일부가 있고요. 뭐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, 지질 대사 이상이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. 통풍과 연관이 있었습니다.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우리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, 그럼 통풍 증상은 어떠냐? 어떤 것이 있을 때 통풍을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면 딱 보면. 이분은 발에 딱 여기 엄지발가락 요 부위 있잖아요. 이 발로 따지면 이제 발이죠. 발이죠. 요 부위입니다. 요 부위. 여기는 중족부고 여기는 족지부예요. 그래서 중족 족지 관절입니다. 여기가 그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. 여기 발이죠. 발. 여기에 죽 내측. 여기에 엄청난 통증이 생겨요. 발작이 생기면 막 칼로 끊어내고 싶은 듯한 통증. 딱 여기 불그스름한 게 보이시죠? 여기? 네, 여기. 이게 서양의 중세 사파 중에 통풍을 설명하는 그 논문이죠. 그림이죠. 거기에 이런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.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. 그러면 발가락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는데, 악마가 엄지발가락에 중족 족지관절에 볼록 튀어나온 거. 마치 우리 통풍 결절을 그리고 거기가 부어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을 악마가 뜯어먹고 있어요.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그림이죠. 이렇게. 교과서적으로는 90% 이상 환자에서 이 엄지발가락의 중족 족지관절, 딱요 부위에요. 요 부위에서, 처음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. 교과서에는.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. 되게, 임상적으로 한 60, 70%는 저게 맞아요. 근데, 이런 교과서적이 말고 실제 임상에서는 한 20, 30%? 20, 30%는 발목 내측, 외측 복숭뼈에 첫 발작이 나타나는 증상도 많이 있어요. 그냥 이게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첫 발작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발목, 내측 안쪽 복숭뼈, 바깥쪽 복숭뼈 여기에 첫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많습니다. 이렇게 첫 증상이 발목에 나타나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마치 그냥 통풍이 아니라 감염, 화농성 관절염, 무슨 아니면, 그 뭐지? 봉화지염, 뭐 그런 걸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, 발목에도 첫 통풍 발작이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다. 한 20, 30% 이상 된다.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, 그런 오진을, 할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. 어쨌든, 이런 통풍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, 아이고, 이게 좀 내려갔네. 자,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, 보세요. 붓고 열나고 매우 심한 통풍, 아픔, 압통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픈 압통이 생깁니다. 이게 딱 전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거랑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요. 그런데 1, 2주 지나면 싹 사라져요. 예. 근데 그 전에는 진짜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막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
얘는 표현하시는 건,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떼굴떼굴 불렀어요. 마치 치통, 치질통, 요로결석, 담석, 뭐 그런 거에 견줄만한 통증, 산통. 그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렀어요. 맹장염, 급성 맹장염 딱 오면 떼굴떼굴 굴거든요. 그거와 유사할 정도로 아파서 떼굴떼굴. 심지어 심한 분들은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만지려고 하면 건들지 마세요. 한번 건들면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딱 만지는 걸, 발을 만지는 걸 딱 거부하기도 해요. 예. 증상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거죠. 통증이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급성기 통증은.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다음은 이제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진단 부분은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좀 전문적인 분야니까. 그래도 어떻게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